구글의 애플리케이션 인트라가 시장의 조용한 강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의 불법 사이트 차단을 우회해 접속이 가능하다는 입소문이 소리소문 없이 퍼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인트라는 정부 정책 발표 전에는 이렇다 할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설치에 불편함이 있었고 굳이 인트라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어느 사이트나 자유롭게 접속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정부 정책 발표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누적 다운로드 건수는 50만 건, 인기 앱 순위 10위권에 단숨에 진입했습니다. 인트라를 이용하면 차단된 사이트에 쉽게 접속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구글 자회사 직소가 개발한 인트라는 정부기관이 암호화되지 않은 데이터를 도청해 도메인 네임 서버 통신을 감시하거나 특정 사이트를 차단할 가능성을 막아버리고 있습니다. DNS 서버를 구글 또는 클라우드 플레이어로 변경해 주면서 정부 당국이 HTTPS를 차단해도 손쉽게 우회가 가능합니다. 방통위는 현재까지 인트라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사용자들이 크게 늘어날 경우 압박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됩니다.